다음에 이제 우리 협회도 이제 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바로 자 6페이지 한번 이제 간단하게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먼저 협회도 자 이제 아예 작년들은 뭐 3개나 나왔는데 하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꼭 전체로 다 나옵니다. 특히 공제 또 운영위원회 이런 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설립에서도 또 여기다 몇 명 요거 이제 두 번째 그리고 거의 형태가 똑같았습니다. 자 먼저 정관 작성할 때는 정관의 내용은 안 물어봅니다. 뭐 몇 조 하면서 나올 겁니다. 몇 명? 300명. 그리고 이제 요 동의부터가 작고 기억 몇 명, 서울에 몇 명, 광역시에 몇 명 거의 뭐 똑같은 형태로 또 나와봤습니다. 자 먼저 창립총회 동의는 몇 명이다? 더블 그죠? 600명. 자 아예 계산도 안 나옵니다. 서울에서는 몇 명이다? 100. 그 다음에 광역시도 꼭 세 번째가 생각이 잘 안 날 겁니다. 아까 사업자도 여기는 20입니다. 근데 모든 광역시 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각도 다 마찬가지 8도 저기 경기도부터 제주도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인가 자, 신청서가 있을 거고요. 뭐 인가 받으면 성립한다 뭐 안 할래 게입니다. 네 번째 등기 협회는 오로지 법인이니까 뭐야 사람 된다 등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부 지회. 자, 먼저 지부는 어디다가, 그죠? 시도 묻어놨다네. 시도. 좀 널찍널찍. 그리고 지회는 어디다가? 시군구입니다. 시군구. 시도지사 등록관청. 그럴 때하고 똑같아.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요거 이제 다 맞는 건데, 공제규정의 승인, 제동. 그리고 책임 준비금을 어디다 쓸래? 사용 승인 해주는 거. 국장. 개선명령, 시정명령입니다. 자꾸 저렇게 이제 개선명령 같은 거 시험문제 자주 나오고 있네. 입니다. 창립총회 의결. 근데 여기다 이제 지체 없이 보고할까요? 7일 만에 보고할까요? 지체 없이. 이것도 내봤다는 겁니다. 지체 없이. 꾸물거리지 말고. 입니다. 제재는 없는데. 입니다. 그 다음에 공제사업의 검사인데 동검사. 누가 할까요? 금융. 입니다. 금융. 금감원 그러면 더 잘 아는 맨날 줄여갖고 방송도 나오니까 금융감독원의 원장 국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장 요청에 네가 한번 해볼래? 이런 겁니다. 난 돈 전문가가 아니요. 땅만 파. 입니다. 그 다음에 책임 준비금 보실까요? 저거 공제료가 맞을까요? 총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공제료 수입에 100분에 얼마라고요? 10. 그 다음에 이하가 아니라 이상을 얘기합니다. 뒤에가 좀 여기는 신경 써봐야 됩니다. 뭐 20이네 이하네 그러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얘기합니다. 그리고 운영실적 실적은 얼마이네? 3월 그죠? 2월에다가 3월로 그 다음에 누구에게 공시한다고요? 공제 계약자 맨날 국장 그러니까 국장의 돈이니? 이럴 겁니다. 공제 계약자의 돈이요. 그러니까 실적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 연말 결산처럼 얘기입니다. 운영위원회 보실까요? 자, 먼저 업무가 공제사업이 돈이니까 심의를 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계속 째려봐야 되겠어? 아니면 가끔씩 째려봐야 되겠어? 운영위원회 둘 수 있다가 맞을까요? 둔다가 맞을까요? 둔다. 근데 앞에 있는 정책심의위원회는 뭐 한다? 둘 수 있다. 그건 아직 안 봤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자, 위원 보실까요? 위원은 7명 이러면 안 됩니다. 19명 이내. 그리고 협회하고 관련된 뭐 협회 회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위원회 수는 얼마 미만으로 한다고요? 3분의 1 미만. 3분의 1 미만. 아직 안 내봤는데 여기 미만. 협회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되니까 여기는 3분의 1 미만입니다. 아까 건인중에서는 3분의 1 이상. 거기하고 달러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여기는 뭐라고요? 호선입니다. 호선. 그리고 임기는 몇 년? 욕하지 마세요. 2년. 그리고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되던데 네, 횟수 얘기 안 하고요. 그냥 연임할 수 있다. 그게 틀립니다. 몇 번? 한 번. 한 번에 하나 여기입니다. 저게 갱신 요구하고 똑같네. 2년. 한 번에 하나 여기입니다. 한 번 더 하려고 해도 요거도 먹습니다. 총 다 해서 4년. 4년이면 죽을 사자 죽어 여기입니다. 더 이상 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가고 다시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간사 서기는 누가 위원장 임명한다. 그리고 여기는 부위원장이 있다 없다? 있다. 숫자가 많아서 그런가 봐. 막 작년들 막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네. 게임다. 그다음 이제 포상금도 꼭 시험 문제 나오니까 거기 아래까지 포상금도 보실까요? 포상금 한 문제 별표 세 개가. 근데 갑은 얼마 받고 을은 얼마 받고 이런 게 나올 것 같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무등록. 무검은 바로 양도라고 합니다. 거짓으로 등록한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으로도 갖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자격증 등록증 뭐 양도돼요. 뭐 유사명증 사용하면 신고한 포상금 나온다 안 나온다. 금쟁이. 두 개 이상의 사무소, 파라솔, 떴다방 다 안 나와. 이렇게 무거움은 양도.
요 세 개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신고는 두 군데 다 맞습니다.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고 등록관청에도 할 수 있고 근데 돈 나올 때는 달러입니다. 그리고 지급액 보시니까 포상금 얼마라고요? 50. 100분의 얼마? 50 이내에서 전부를 보조한다. 이렇게도 내봤다는 겁니다. 100분의 50이니까 25만 원 안에서만 보조하고 국가도 꼬리 팍 내리네. 돈 없다고. 그입니다. 북한도 도와줘야 되니까. 그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 보실까요? 공소 제기는 되면 유죄무죄 가릴 건지 안 가릴 건지 보고 기소유예 잠시 소를 보류시켰다는 겁니다. 가기는 가. 유예니까 잠시 보류요입니다. 그리고 결정 일로부터 얼마? 1개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구만 지급한다고요? 등록관청만. 아까 신고는 수사기관도 됐는데 더는 등록관청에서 받으라고 입니다. 아주 뒤지게 얻어맞으니까 경찰서 가지 마세요. 수사기관. 친구 하루만 갈 때예요.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주의 보실까요? 불기소. 소재기 안 한다는 불기소. 혐의 없다. 저기 무거운 거 아닌가 봐. 포상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계산도 하지 말아라. 좀 이따 값을 계산해 볼 거예요. 무우제. 포상금 나와 있나요? 나와요. 갔잖아요. 공소제기 되면 나온다니까요. 결과 안 봐. 유죄가 됐건 무죄가 됐건 다 나와. 그입니다. 그다음에 지급 방법이 제일 중요하고요. 먼저 두 명 이상의 공동으로 신고하면은 어떻게 준다고요? 그죠? 갑을 AB가 균등 머리끄댕이 잡으니까 만약에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그 합의된 방법으로. 근데 시험 문제가 합의된 방법이 있어도 균등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강행 규정이니? 그죠? 여기는 아이 쪽에서 줄게, 알아서 줄게 합니다. 균등이 아니어 합니다. 그리고 최초. 자, 갑을 A하고 B가 A는 9시, B는 6시 아주 기신머리 해갖고 눈곱도 안 떼고 자, 접수. 자, 두 명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됐을 때 1번 타자, 2번 타자 똑같이 갑이지만 여기는 뭐라고요? 최초로 신고. 여기다 무슨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그런 소리 제발 좀 하지 말어라.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24번도 한번 나오시니까 행정처분에 쓴 게 자꾸 어려워하시죠. 그입니다. 출전들로 엄청 재밌어 한다고 여기입니다. 네, 응용해갖고 막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업무 정지하고 여긴 처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따라간다. 얻어 터진 날이요. 폐업한 날이요. 과태료 두 개. 그러면 언제로부터 몇 년이래요? 언제? 처분일. 자꾸 폐업일이라 아니래니까요. 처분일. 몇 년이라고요? 1년. 이제 3년이라고도 한번 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1년. 2년 동안만 승계한다. 정량주로도 최근 1년이네. 옆집에 육사도 1년. 거인에도 1년이네. 1년만 따라가. 그리고 이제 위반행위 처분을 하겠다. 못한다. 여기 처분을 못했나 봐. 맞아. 때리려고 하니까 잽싸게 잠수 탔어. 폐업으로. 입니다. 자, 폐업 전에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은 할 수 있다. 근데 여기 과태료가 있다 없다? 없다. 아직 안 해봤는데 과태료는 때린다에 없대니까요. 그럼 때리기 전에 잠수 타면 못 때려.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때리지 마라. 아무 소리 안 하면 등록취소인데 3년 넘어가면 처분할 수 없다. 근데 만약에 폐업 기간이 얼마이면은 업무 정지이면 폐업 전에 처분이요 업무 정지이면 몇 년이라고요? 1년 그입니다. 1년 동안 1년 넘어가면 처분할 수 없다. 3년하고 1년 다르다. 그리고 이제 시효 처분도 없고 폐업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입니다.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이라고요? 3년 발생봐라 3년이다 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정말 여기도 안 되면 진짜 큰일 났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갖고 꼭 박스 압축해갖고 한눈에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22번 이제 갑은 얼마 받고 이제 을은 얼마 받고 다시 한번 봅시다. 자, 21번 협회 안 했죠. 협회 옳은 거. 자, 1번 보실까요? 협회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정말 두어야 하는 곳은 아니다. 맞아요. 정말 옛날에 두어야 했다가 지금은 안 둬도 돼. 그리고 자, 2번 맞는지 볼까요? 창립종의 동의 이미 정관에 넘어왔는데 서울에서는 300 뭐 300씩이나 광역시나 돼서는 100명 이상의 제가 소설 열심히 써봤습니다. 회원이 참여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법이 그러디 그럴 겁니다. 서울에서는 100, 광역시의 도에서는 20개입니다. 계산해도 안 나와. 개입니다. 세 번째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총수입액의 100분의 20 이상이라고요. 총수입액 말고 공제료 수입액 또 내올 것 같아요.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 10입니다. 100분의 100 그건 지급 여력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운영위원회 위원은 협회 임원들 15명이라고요. 19. 그 다음에 5번 금융감독원 원장은 임원에 대해 저기 이상한 분이 나왔네. 징계나 해임을 요구하거나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협회다가 명령을 할 수 있다고요. 금융감독원 원장이 국장
공제사업의 검사 할 때만 한번 나온다고지 아무데나 나오지 말아라. 금감원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22번 이건 정말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죠. 자, 포상금 갑은 얼마 받고 을은 얼마 받고 꼭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전략이 서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갑은 개설등록하지 아니한 중기업을 아니하고 중기업한 A를 먼저 신고대상에 들어가겠죠. 고발했는데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여기입니다. 나오니까 자, 22번에 이제 갑 나온다. 누구 신고했다? A를 개입니다. 얘를 갑이. 그래서 얼마 나온다? 50만원. 이런 식으로 딱 써놓으라는 겁니다. 갑은 벌써 50만원 받았네. 우리도 아르바이트 할 거예요. 쉰 끝나면 개입니다. 오전에 한 건 개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중 등록한. 근데 이중 등록한 요걸 잡으실까요? 아직 안 내봤는데 이중 등록도 나오니 그러니까 안 나와. 이거 계산하고 계시면 안 된다고. 다 계산해 갖고 다 보인다고 헉 찍으시면 나와 갖고 337 박수 칠 거예요. 뭐 갑이 먼저 신고하고 슬라이딩 그다음에 열심히 해 봐라. 나오나 뒤이어. 우리 신고했는데 검사가 공소제기는 했다는 겁니다. 그죠? 형벌 받으니까. 근데 포상금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직 아닌 건 안 내봤는데 이럴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계산하지 말어. 게입니다. 막 여기다 그냥 갑에다가 또 50 써놓고 벌써 100이네. 그럼 틀렸네. 이럴 겁니다. 세 번째 볼까요? 갑과 을은 너도 그거에 나도 그거에 가치에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나왔네요. 다른 사람한테 대여한 C를 신고했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죄 판결을 받으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 C는 나오네요. 근데 갑하고 을하고 너도 그거에 나도 그거에 같이 이게 한 건당 얼마니까 50만 원이니까 입니다. 그러면 합의에 관해서 뭐 다른 건 없었으니까 얼마씩 나온다고요? 그렇죠. 똑같이 반대인 거죠. 25만 원. 그리고 여기도 25만 원. 이게 뭐 어렵냐고 입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1번 볼까요? 아, 네 번째 을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 나오겠네. 등록한 D를 신고를 했는데 여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검사가 D를 무혐의. 그건 무거운 거 아니래요. 무거우면 양도라 아니래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계산할 거예요? 말 거예요? 안 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 그입니다. 대상이 아니요. 그입니다. 그러면 딱 이렇게밖에 안 나오네. 그럼 얼마라고요? 75가. 그래서 75만 원이고 을은 얼마고? 25만 원이고. 자, 답은 몇 번이고? 1번이고,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쉬운데, 이제, 잘못 계산한 막, 저기 아래 막 다 답 나옵니다.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자, 23번. 자, 행정처분에 승계인데 오른 건지 정말 이 정도는 봐야 되고요. 자, 먼저, 폐업 전에 행정처분이 업무정지 이면. 그러니까 꼭 문장으로 보면 다 저렇게 동그라미도 해놓고, 열심히 봐놓고도 꼭 문장으로 보면 헷갈립니다. 3년, 뭐, 두 군데, 아, 이건 이제 한 군데 이상 안에 처분일로부터 3년간 승계한다. 승계가 3년입니까? 1년 첫 번째 박수 개입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폐업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고요? 그렇죠. 1년 할 수 있다가 OX 두 번째 박스 업무정지는 1년 그래야지 뭔 6개월 오래 할 수 있다 그래야지 개입니다. 2번도 X고 그리고 요 세 번째 네 번째 여기 어려우셨나 봅니다. 자 2번 자 세 번째 볼까요? 폐업 신고한 후 2년 경과한 후 그리고 재등록했던 격권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된 경우는 1년이 어쩌 여기서는 이제 올해 3년이니까 3년에서 얼마 지났다고 했잖아. 2년 경과 했으니까 3 빼기 그렇죠. 2 이게 많이 어려우셨나 봅니다. 아직 이렇게 안 내봤습니다. 3 빼기 2 하니까 1년이 결격 기간에 해당한다. 그렇죠. 맞아요. 어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어렵게는 아직 안 내봤는데 그래도 나와요. 기억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3 빼기 2 하니까 1년이 결격기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뭐 공지한다. 이렇게 법전에 나올 건데 이런 것들이 바로 요거라는 겁니다. 맞아. 오히려 3번이 맞았네. 그리고 아마 4번 해석을 잘못하셨을 겁니다.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요즘 이제 많이 아시는지 막 요거 막 3번 4번 갖고 막 저한테 막 따지시는데 맞긴 맞습니다. 어려울 겁니다.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그럼 업무정지 맞잖아요. 개업공사의 폐업기간이 3년 경과하였다면 행정처분할 수가 없다. 근데 이걸 맞았을 거라고 생각하실 건데 그럼 여기서 업무정지니까 1년 3년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1년 만에는 못하니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1년 얘가 등록취소니 그입니다. 경과했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앞에가 등록취소 나와야지 3번처럼 그입니다. 거기는 계산을 잘해서 우리 3번은 맞았고 얘는 1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1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5번 하나만 있다고 아까 숫자 1 써놨는데 등록취소는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아니요. 업무정지. 그리고 발생 업무정지밖에 안 나옵니다. 업무정지는 3년 경과함 처분할 수 없다. 5번은 말이 안 돼. 하여튼 업무정지 말고는 아예 시효가 없습니다. 자,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많이 어려웠어도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4번 이 정도는 아예 돼. 등록취소, 정량, 결사, 소득, 최근, 거지. 먼저 첫 번째 이렇게 꼭 뒤에는 안 써준다고 했습니다. 성명, 상호를. 상호까지 나온 거 보니까 증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등록증.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물을 하기 했을 때 정량. 양도 돼요. 맞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번 들어가요. 그입니다. 기업번은 들어가야 되겠다. 1번, 2번 중에서 답이겠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6, 4, 2 할 때 2, 둘 이상 하나 치우면 되잖아요. 소득은 못 치우는데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닝번 들어가면 안 되게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네, 3번도 틀렸네. 벌써 답을 알려주네. 게입니다. 그리고 디귿번 볼까요? 거지, 최근 거지. 거지 그밖에 부정한 방법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 거지 등록을 봐주거니 하여야지. 보너스 하나, 3학년 3반에 아까 무거운. 그리고 요거 신고하면 포상금 50만원 준다네. 세 군데 나온다네. 입니다. 그리고 기, 6사 2기. 등록 기준에 미달. 조금 미달. 입니다. 뭐 3분의 1 안 되네. 금방 채우면 돼. 자본금 3천, 2천만원 땡기면 되지. 등록 기준 미달은 하얀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 거금 공서. 거짓으로 기재. 요것도 할 수 있다. 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최근 시리즈. 1년 이내 2회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여기까지 보고는 아직 모른다. 다시 과태료를 해요. 자, 문의만 세 번입니다. 자, 세 번이면 자, 거의 몇 명에서 세 명. 그죠? 업무정지. 그러니까 여기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뒤에도 업무정지가 나와야 됩니다. 업무정지만 갖고 세 번. 여러분 최근 시리즈 계속 어렵죠. 시험장 가면 발목 잡겠다. 그러셔야 됩니다. 25번에서 이제 1학년 일반 유사 사무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먼저 첫 번째, 근데 해당하지 않는 거래요. 않는 거래요. 이 정도는 정말 아주 딱 정리만 해놓으면 답은 4번이요. 라고 나올 겁니다. 조폭. 매매 알면 할 때 매매 맞고, 사무소 할 때 2번 사무소 맞고, 입니다. 지금 막 읽어보고 뭘 써놓고 이제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게 안 되면 다시 정리 한번 해봐야 되고. 그리고 정. 정보 공개 잘못한. 정비할 때 정. 공개 잘못다. 그리고 뭐 사업자 맞아. 유일하게 교도소 간다. 양치기 같은 사업자. 근데 네 번째는 1학년 아니잖아요. 그입니다. 3학년 그입니다. 부당단체 3학년이지 그입니다. 네가 조폭이니 그입니다. 그리고 무등록으로 중개업한 자 그랬으면 여기는 3학년인데 알면서 매매 알면 두 번째 금쟁이 그입니다. 매매 알면 그랬으니까 이것도 1학년 일반 그러셔야 됩니다. 26번에 이제 아직 우리 과태료는 심하게 안 내봤는데 바로 이제 여기는 과태료 부과 기준 중에서 옳은 것. 자, 옳은 것으로 연결된 것은 뭐냐 그입니다. 자, 26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100만 원짜리 요 100만 원이 과태료가 이제 여기는 반명 보이게 이렇게 씁니다. 반명 그다음에 보이게. 요 보이게 세 개가 나란히 32억입니다. 휴어 표시. 휴업을 제일 싼 놈 여기 있다 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표시. 근데 요 표시도 광고가 나오다 보니까 간판이 나오다 보니까 좀 세게 나와야겠다. 반납. 근데 반납 중에는 두 개인데 우리 등록증하고 자격증 중에서는 반납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 50이 하나 있고 30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우리 등록증이 똑같았는데 등록증 자격증은 여기서 좀 달라집니다. 하나는 30만 원. 뭐 여기도 뭐 사유서가 있다 없다 막 그러면서 봤을 겁니다. 여기서는 어느 놈이 더 클까요? 당연히 등록증. 요 놈은 50만 원. 요거 안 내면 계속 걸어놓고 중개보수 막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요거는 50만 원입니다. 요놈은 30. 그리고 명칭 우리 간판 얼굴 50입니다. 하여튼 무슨 간판 얘기만 나오면 얘네들 민감합니다. 보증 관련 사항들 설명하지 않았을 때, 이전 신고 안 했을 때, 개시 안 했을 때 요런 것들입니다. 요거 다 30입니다. 그다음에 휴업 제일 싼 놈 얼마다? 20입니다. 정말 안 틀리고 몇 번 나와봤다고 입니다. 그다음에 표시 광고 위반입니다. 50. 자, 여기서 이제 명칭 등을 표시 안 한 거. 이렇게 표시 광고 위반. 그래서 여기는 안 했다 게을러 갖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다 문자, 명칭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50으로 갑니다. 50.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번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다가 30이다? 아니, 50이다.
요거 참고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요걸 막 판다고 안 나올 가능성도 약간 있어요. 더 높아요. 그 다음에 그냥 업무정지, 자격정지만 계속 줄기차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을, 근데 명칭은 30밖에 안 된다고요? 50. 기억리언 들어가지 말아라. 1번, 2번 나란히 틀렸다. 그입니다. 이전. 근데 이전이 20이라고요? 아니요. 30. 그리고 개시. 얼마다? 30 맞아. 보이게 맞아. 그입니다. 그리고 휴업. 휴업이 제일 싼 놈인데 무슨 30이요? 20이지. 그입니다. 그래서 1번 하나만 맞았다. 답은 4번이다. 오늘 틀렸어도 너무 열받지는 마시고. 그입니다. 자, 뒤에 이제 27번에서는 공급계약. 자, 부동산 그러시면 다음 주에 꼭 볼 거고요. 자, 여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건축법. 당연히 안 들어가죠. 그입니다. 이건 내 집 하나 짓는 겁니다. 이건 무슨 거리 신고하겠니? 그입니다. 그냥 보존등기 하면 되겠지? 그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분양 나오잖아요. 그입니다. 상가, 이런 것들, 구출되기 아니라는 거, 요건 들어가야 돼. 지금 신고하지 않아도 그랬으니까, 여기는, 자, 여기서 니은번 들어가면 안 된다, 그입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 근데 공공 들어간다고 무조건 그냥 여기들은 안 해.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디귿번은 맞는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게 됩니다. 공공기관이잖아, 그입니다. 뭐, 국가가 알아서 하겠지. 농지법. 농지에다가 집 짓니? 이럴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안 들어가고, 산업입지. 공장 나오면 제일 유명한 법률, 비유법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법, 니을법, 미연법, 답은 2번, 2번. 이런 박스 문제 자꾸 냈었습니다. 딱 4개만 게입니다. 예,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안 와도 오겠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8번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신 거 오른 거. 자, 1번 보실까요? 외국인은 토지의 매수 용도는 기재해야 되고, 맞아요. 근데 내국인은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왜 토지를 사나 궁금해. 뭐 주택, 상가, 그 다음에 골프, 레저용 뭐 이런 식으로 막 기타까지 나온다고 했습니다. 무슨 용도로 사는지 궁금해 죽겠네. 외국인은 기재라 이런 소리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제가 바꿔봤는데 신고한 내용은 잘못 기재가 됐는데 무슨 변경 신고할 수 있다고 정정 이렇게 꼭 바꿔볼 겁니다. 잘못 기재되면 정정 신청. 그리고 나중에 신고한 후에 달라졌으면 그때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등의 소재지 그리고 집어는 정정 신청할 수 있다고요? 없어요.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지면 거대. 지면 거대. 정말 여기 쏙 빠집니다. 이런 것도 정말 좀 어렵긴 할 건데 안 들어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래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진 신고하면 강경 면제 된다고 하죠. 안 돼요. 그입니다. 30일 안 지켰는데 나중에 여기다 강경 면제가 되면 누가 30일 만에 신고하겠니? 그입니다. 그리고 돈, 자료 이런 것들은 감면 대상 아니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거래계약 해제되지 요거 이제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해제 등의 신고를 하는 겁니다. 거짓. 그냥 해제 등의 신고를 아직 안 했을 때가 500입니다. 근데 거짓으로 좀 셌잖아요. 여기입니다. 해제 등을 신고를 한 경우는 500이 아니라 3000, 3000. 그냥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올해 처음 나와 있습니다. 3000. 여기입니다. 3000. 그냥 해제 등의 신고 안 했다. 거래 신고 안 했다. 500. 그놈보다 6배 더 커 보입니다. 3000. 아주 초대형 축하 선물 알려줄 거예요. 그럽니다. 그 다음에 29번 오늘도 편하니까 외국인 부동산 취득 다음 주에 꼭 볼 겁니다. 다음 주 마지막이라고요. 틀린 것은 한번 읽어볼까요? 건물의 신축 정말 한번 잘 봐야 되겠죠. 올해 처음 나옵니다. 또 증축 갑자기 이놈 또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재 만들기 전에 그냥 갑자기 그 후에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강 자료도 많이 봐봤구만 60일 6월 그렇죠. 6월입니다. 6월. 그죠? 여기가 경매, 이런 쪽하고 상속하고, 이런 쪽에 같이 있었습니다. 신축, 중축은 여기는 60일 아니, 계약한 거 아니잖아요, 여기입니다. 계약 외로 가야 됩니다. 6월, 계약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쭉 맞고, 그 다음 이제 30번에 이제 허가구역 설명주에서 옳은 것은 한번 1번 보실까요? 여기도 정말 치사하는 게 저 끝에 얘기입니다. 정말 어이없을 겁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 지금 투기 안 해. 인정되면 심의를 거쳐서 중앙이 어쩌고 나온 심의 나오겠지. 그 다음에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나 너무 어이없다고 막 짜증난다고 집에 간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고 아니라는 겁니다. 하여야 한다. 아, 그죠. 심을 거쳐야 되고, 거치지 않고 또 거기도 틀렸네. 해제할 수 있다. X. 그리고 해제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심의를 거치지 않고 거기다 틀렸고, 해제할 수 있다도 틀렸고. 그리고 자, 2번도 이미 내봤고요. 민사집행법상 경매를
경매를 원인으로 탈세 못할 건데 토지를 취득하는 자는 토지 거래가를 받아야 한다고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우리 기초문제 한번 나온 적도 있었어. 안 받아. 경매 정말 낙찰구매로 세금 내니까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도 없고요. 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장건축구청장 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 이용 의무를 저기 농지법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에 6개월 아닐 건데 3개월입니다. 3개월. 이것도 잘 한번 보실까요? 농지는 6개월 나올 겁니다. 3개월 기간을 정해서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여기 짧다고요. 게입니다. 이행강제금 때릴 거예요. 막 10%, 5, 7%. 10 이런 것들 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실까 정말 고민하시나 봐.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15일 이내 허가 불허가 처분하고 그죠? 그 다음에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답 이쁘게 여기 있네 얘기입니다. 4번 그죠? 정답. 그리고 근데 5번도 여기도 잘못 보시면 됩니다. 가격 등을 알려준다 그랬다. 가격 끝내라는 게 아니라 그입니다. 우리 특강 자리도 위아래 거기 있었는 것 같은데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지정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권자 통지하여 끝내라는 게 아니라 협의해야 한다. 15일입니다. 15일. 이것도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선매, 매수 청구 이런 거 바로 실무에서 설명하니까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막 나옵니다. 알아.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1번은 이제 요거 이제 종합적인 건데 꺼 이렇게 오르면 O 틀리면 X를 바르게 표기한 게 뭐냐고 이런 거 꼭 자주 냅니다. 자 먼저 연수 교육을 1개월 초과하여 3개월 그 3에다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전부 다 한번 설명 드려봤구만. 받았다면 50만원 20은 아니고 1개월 이내고 그렇죠. 30 3개월하고 3하고 그입니다. 6개월 이내 그래야 이제 50이고 6개월 초과하면은 이제 100만원 이거 20, 30, 50배 아직은 안 해봤는데 꼭 정리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니은번 아주 중요한데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맞아요. 맞아요. 무슨 정보통신 얘기 나오면 국장 다른 분들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500만원짜리인데 국토교통부 장관 뭐 모니터링이 어쩌고 이런 겁니다. 자료 제출 이런 것들입니다. 디귿번에 이제 자격증을 분실했을 경우에 사유사가 있고 그러니까 봐주는 것도 있고 그입니다. 저기 우리 칠판에도 있던 30만원이고 등록증에는 정말 사유사 등록증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벽에 걸려있는데 정말 없으면 발급해. 사유사가 없고 별표 50도 봐주는 거 없어서 52거 자 디귿번도 맞았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디귿번 맞아. 그 다음에 요 니르번 잘 보실까요? 자격취소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면 자격취소인데 네 개 등록관청은 시도지사한테 통보한다. 자격 취소가 아니라 자격 정지입니다. 정말 이것도 약간 유사하게 내봤습니다. 자격 정지에 해당했을 때. 그러니까 1번 X입니다. 괜히 그냥 맞는 거 1번 막 3번 찾고 300년 째려봐도 답 안 나온다. 그입니다. 답은 기억하고 니을이 틀렸고 나머지 니은 디거든 맞고 답은 4번이고 4번이고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만큼은 꼭 실무에서 무조건 봐야 되니까 한번 확인 설명 이제 9페이지 한번 나올까요? 확인 설명서 대상 권리를 아까 봤던 거 그거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인 사건은 뭐 나중에 한번 보긴 할 건데 확인 설명서 먼저 기본의 8개 근데 있다 없다 요즘 자꾸 냅니다. 비주거인 같은 빚이 없다. 그리고 세부감 또 하나 없다. 이럽니다. 김밥집 이런 겁니다. 먼저 대상 권리를 지금 기본 보고 있습니다.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관리하는데 비거취 딱 순서대로 딱 말을 만들려고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진 설계에서 자 내진 능력은 주거용 비주거용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 저 상가 건물도 정말 나중에 내진 지진에 견디지 못하면 팍 쓰러져요. 그입니다. 비주거용 둘 다 있다. 뭐 어느 하나에다 동그라미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감지기는 달러 게입니다. 그리고 옆에 볼까요? 정말 비주거용에 비선호 있다 없다? 없다. 밖에 안 보여. 게임다. 썬팅해갖고 게임다. 그리고 토지에는 비선호가 아니라 축사, 핵폐기물 시설 관리 없다. 땅만 있는데 무슨 경비 아저씨가 거기다가 집 짓고 혼자 그냥 땅만 째려보고 계시냐? 게임다. 그 다음에 임목은 죄다 없어. 공법부터 없어. 토지 입지 정해서 관리하는데 빚이만 거치는 다 거치할 거고요. 비까지 없다.
자, 있다 없다 잘 봐야 되는데, 저는 이목은 내지도 않는데, 보셔야 됩니다. 이목공장재단, 광업재단, 그 다음에 세부로 가볼까요? 안에 들어가게 생겼다. 실내, 실내 합니다. 실내, 평면, 환경. 근데 감지기 잘 봐야 됩니다. 거기 지금 OX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내요. 감지기는 주거용, 비주거용 다 있다? 아니다. 뭐만 있다? 단독, 그 이런 겁니까? 주거용에. 그리고 아파트는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파트 다 있어. 천장에 배꼽 모양으로 하얀 거 다 있어, 됩니다. 없으면은 중공검사도 안 나와, 됩니다. 있으니까 기재도 말어, 됩니다. 다 알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옆에 볼까요? 비주거용에 또 뭐가 없다? 환경 조건, 됩니다. 자, 무슨 볕이 풍부하다? 김밥집에서 볕이 풍부하면 이빨도 안 들어가, 한다고 있습니다. 토지에는 실제만 실제하고 이목도 그럽니다. 여기는 내무 없고 건물이 없으니까 병원 없고 환경도 없고 실제만 실제하고 아무것도 없고 게입니다. 그 다음에 보수 볼까요? 중개보수 얘만 왕따 혼자. 그리고 반드시 뭐라고요? 지급 시기. 지급 시기입니다. 갑자기 그냥 교재 만들어 놓으니까 지급 시기도 써야 된다고 법이 바뀌었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래 이제 이제 32, 33, 요거 한번 잡을까요? 32 정도 이제 풀어야 되겠죠. 여기서 옳은 거. 나머지 실제 권리 관계가 개업공사 기본입니까? 아니요. 그죠. 세부, 실제, 요거 때문에 실내 실내 합니다. 그냥 권리 관계 그래야 기본이지. 헷갈리지 말어. 입니다. 두 번째, 내진 능력. 이렇게 될 거라 합니다. 근데 내진 능력이 세부입니까? 기본은, 입니다. 첫 번째 대상. 위반권 청구 거기 나온다니까요. 감지기가 세부지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기본이라고요? 아니요. 세부. 자, 집 안에 있는데 뭔 소리요? 게임입니다. 너는 그냥 집 안도 그냥 뚫어 갖고 보이니? 이럴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거치. 취득 관련된 조세는 기본 맞아. 이거 얼마나 쉽냐고. 정말 바꿔라고도 풀겄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관리. 관리가 세부입니까? 기본 게임입니다. 기본. 관리사무소 없으면 가서 누구한테 물어볼 거니? 그입니다. 거기 이제 자, 두 번, 33번에 이제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옳은 건데 한번 기업본 볼까요? 이거 헷갈릴 겁니다. 임대차의 보증금 차임, 장기수선 충당금 등은 대상 목록은 표시 아니라고요? 아니요. 실제 권리 관계 란. 실제 권리 관계 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님봉 어렵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딱 세 개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근데 여기는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봐도 안 나옵니다. 그 밖에 도시공 관리 계획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 이런 거 우리 한번 안 해봅니다. 나 니은번 아니오 게입니다. 하여튼 용적률 검표율하고 요 세 개 말고가 토지 이용계 확인서요. 디귿번에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환경 조건이라고요. 집안에 막 도로가 거기 깔렸니 게입니다. 입지 조건. 그 다음에 1번 중개보수 금액이나 산출력은 중개보수 지급 시기도 기재를 해야 한다. 우리 교재 없던데요. 아예 새로 생겼어요. 여기입니다. 1번이 맞아. 맞습니다. 그리고 취득 시 부담할 조세는 중개 완성 후의 내용이라고요. 전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묘지. 여기서 이제 묘지 뭐 오른 건데 뭐 묘지 같은 거는 다음 주에 한번 볼 거고 하도 많이 봐갖고 이제 알 것 같고 그입니다. 먼저 묘지 중에서 이제 한번 읽어 보실까요? 개인 그리고 가족의 자연 장지는 아마 면적을 올도 안 내긴 할 것 같은데 근데 허가 받으면 100점 그죠? 신고입니다. 사전 사원은 좀 달라도 허가가 안 요구입니다. 100제곱미터 이하로 또 미만이요. 라고 해 가지고 완전 이상한 소리만 해 놨네 얘기입니다. 1번 X. 나중에 한번 다음 주에 숫자 채워 볼 거예요. 얘기입니다. 자, 2번 볼까요? 종중 문중 자연 장지 겹경사 2000제곱미터 이하로 맞죠. 그 다음에 종중문중 묘지는 허가인데 사전에 신고하면 설치할 수 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요놈 가지고 이제 뭐 허가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고 외투적에 24회 때. 지금 2번 맞았다는 겁니다. 꼭 이렇게 틀린 놈 들었고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거리가 맞는지 볼까요. 개인 규모 적네. 가족 묘지는 도로. 그 다음에 사람 없네. 설로. 그 다음에 하천이 있다면 300m 이내에는 사람도 적고 그 다음에 사람도 안 살고 근데 300이 아니라 200, 300, 500 그입니다. 계속 헷갈리네. 아주 요놈 때려잡을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매도인이 묘지를 설치했고요. 경매 등으로 분묘기지권이 성립했을 경우에 판결 확정 후로 여기다 정말 심하게 전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전화 한번 빼보겠는데 아직 안 내봤는데 그렇게는 안 낼 겁니다. 전후로 그래야 됩니다. 2년은 맞습니다. 연체하면 소멸 청구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전후
자, 오늘 너무 짜증난다 이러지 마셔야 됩니다. 이런 거 꼭 기억나고요. 한번 얻어 터지면은 시험장에서 아주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근데 이런 건 정말 꼭 8년 한번 내볼 건데, 공동선조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한테 종손에게 전속한다. 그건 나왔다고요. 그 다음에 선조 분멸 수호 관리 종중이라고요. 그 다음에는 수호 관리권 내지 분묘기권은 종손이라고요. 종중. 문장 길어지니까 저기 종중 봐라. 종중이지 무슨 종손이겠어. 그입니다. 수호관리 종종 했다는데 그입니다. 그 다음에 35번은 여기 간단한 답만 받을 것 같고 틀린 것은 전작이야. 여러분도 한번 정리해 볼 때 저기 있습니다. 근데 3번은 한번 와볼까요? 운영주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맞아요. 그런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아니요 감정원입니다. 감정원. 이런 건 좀 많이 어렵습니다. 무슨 공단에다 유타. 이거 말이 안 돼. 시험이나 잘 내라 이럴 겁니다. 공단에게 유타가요. 운영하고 있다. 아니요. 뒤가 한국감정원입니다. 감정원. 자,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는 좀 편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36번도 이제 우리 명신탁인데 요거 한번 바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의신탁. 요게 등기형인가 계약형인가 그러면 수유 없다 이런 게 막 생각나나 등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 수탁자 팔았을 때 횡령죄 이런 거 막 정리가 돼야 됩니다. 한번 바로 가볼까요? 갑은 을과 근데 을 소유 그런 거 보니까요. 갑이 사나 봐. 그리고 매도인은 을인가 봐. 그러니까 갑은 누구고 막 을은 누구고 거기다 써놔야 됩니다. 자, 그냥 1번 보고 저 위에 보고 또 읽어보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정리해놔야 됩니다. 재근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입니다. 뭐 요즘 계속 비싸게 됩니다. 갑과 병 간의 명신탁 약정 봐봐봐. 갑이 사서 병한테 네가 갖고 있어. 지 앞으로 등기 안 한다. 중간 생략형이다. 명 약정에 따라서 병 명의로 저렇게 세금을 줄이기 딱 이런 거 봤을 때도 계약형 아니요. 돈 주고가 아니라 내가 사서 너 줄게 이런 겁니다. 등기하였고 병으로 이전 등기가 맞잖아요. 병이 수탁자인가 봐. 그럼 개업이 설명한 내용인데 옳은 거래요. 이렇게 내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 여기서 먼저 하고 가라 그입니다. 자 먼저 1번 계약명신탁에 해당하며 맞습니까? 아니요 등기형. 우리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명의 등기가 유효하다고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다가 빼돌리는데 거기다 유효. 뭔 놈 국가가 그래 그입니다. 무효. 자, 두 번째 병명의 등기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소유권은 갑에게. 갑이 저기 누군데 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 안 해놓으면 갑에게. 갑이 신탁자라니까요. 귀속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등기가 무효잖아. 그럼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었어? 을한테 그입니다. 이제 안소가 그입니다. 이번도 완전 이상한 소리고. 그리고 자, 세 번째 볼까요. 이제 우리 저 뭐 그때 나왔을 때는 이게 정답이었던 건데 갑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우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요? 청구할 수 있다. 무효라고 했잖아요. 찾아오라고 했잖아요. 안 찾아와 이행강제금 과징금 얻어 터지는데 여기 있다. 있다가 맞다. 매매는 문제없다고 했잖아요. 그입니다. 세 번째 연놈도 틀렸고 그때 정답은 연놈이었었고 있다. 그래서 그다음에 네 번째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저 이거 무슨 등기형 말고 계약형이니 갑은 병에게 완전 이상한 소리 하죠. 우리 4번 완전히 그냥 말이 한 개도 안 맞습니다. 상당의 부당이도 돈 주고 사라고 했니?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아니요. 누구 자리에 앉아 해갖고 사봐. 그죠? 매도인 대비 구슬이 나와야지 무슨 계약형 얘기하고 있니? 말이 안 되네. 나 5번 해볼까요? 병이 제3자에게 처분에게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맞아. 판례까지 바꿨어. 그입니다. 그래서 맞아. 등기를 해본 적이 없잖아.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37번, 38번도 이것도 이제 다음 주는 꼭 정리를 해볼 건데 다음 주에 정리할 건데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 8천. 자, 제목 비슷하게 봤고요. 주택임대 자를 그때는 아마 1억 2천 그랬을 것 같은데 너무 금액 커갖고 제가 줄여봤습니다. 설명한 내용인데 옳은 것은 약간만 내용 바꿔봤습니다. 근데 아주 좋은 문제 나왔었죠. 먼저 1번 볼까요? 다가구 주택은 다가구 다세대하고 다르다. 다가구. 입니다. 단가 공세 집원만 기재하고 동원수는 기재하지 않아도 안 이상한데 단독인데 거주하면은 대항력 인정 받는다. 그렇죠 맞아. 여기 맞습니다. 다세대 그러면 이제 완전 이상한 소리요. 입니다. 그리고 빌라 열집 이런 거 아파트 이런 거 공동이면 그건 틀린 소리인데 이거 맞아. 입니다. 그다음 2번 볼까요? 그때는 대구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주택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면 입니다. 보증금 중 저기 8천 봐라. 2천만 원에 대해 지금도 똑같은 최우선별 조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그때는 막 1억 2천 그랬으니까 서울도 적용 안 되겠네 하고 너무 쉬웠습니다. 적용 안 돼. 6천 이어야 2천 2억입니다. 울산 대구
우리 뭐 대전도 그렇고 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주택을 인도받고요.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주택의 경매시 선순위 지금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그랬다고요. 자, 세 번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 받는다. 확정일자 받아야만 아니요. 확정일자 필요 없어요. 맨날 우리가 X 해놨구만 입니다. 그냥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소액이면 선순위한테 보증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세 번째 확정일자 들어가서 읽습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3번이 아마 제일 어려울 겁니다. 4번 대학로 갖춘 임차인이라면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증액된 임차 보증금에 대하여 1억이었다가 1억 2천으로 주택을 경락받은 자한테 근데 증액도 저당권 설정 등기 다음인데 대항할 수 있다고요? 없다. 뭐 이 정도는 실무가서 헷갈리면 안 돼. 없다. 저 말이 안 되고 5번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점심한 날과 저당권 설정 등기를 같은 경우에 입니다. 대항력은 언제예요? 근데 저당권과 임차인의 보증금이 동순이래요. 동순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저당권. 저당권 1순위 다음날이니까 입니다. 다음날 입니다. 오늘 들어왔어. 저 아예 시간 여기서 24시 돼야 돼. 날짜가 달라져 게임다. 그러니까 1순위가 조당권이고 임찬이 2순위지. 실무 가서 그런 소리 할래? 게임다. 그다음 이제 38번도 이제 여기 이제 보증금 3억이고요. 그다음에 곱하기 100해라 1억 될 겁니다. 자, 그럼 4억 정도 되네. 그다음 이제 임대차를 중개했는데 설명한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근데 지역이 우리 세종시래요. 그다음에 경기도 파주래요. 화성이라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요. 적용 대상이 들어 가요 입니다. 이제 금액이 많이 올랐잖아요 라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니까 입니다. 저거 4억도 안 되는데 입니다. 자, 4억이니까 적용 된다 입니다. 6,54 5억 4천 입니다. 두 번째 임대인의 증액 청구가 인정돼도 9만 원까지만 입니다. 9만 원까지만 5%니까 입니다. 그럼 얼마? 5만원, 5만원입니다. 이렇게 낼 겁니다. 9% 안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유사하게 내봤고요. 상가는 몇 번이요? 차임 면책이 200이나 300. 그죠? 세 번이니까 300. 이러려면 이게 주택이니? 이럴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3천만원은 월차임 10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단 0.5%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3천만 정말 되냐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38번에 이제 4번. 자, 3천만 원 맨날 계산해 봤는데 여기다가 이제 얼마를 곱한다고요? 기준금리 0.5%에다가 몇 배를 곱한 4.5. 그리고 요게 1년 다시 얼마로 나온다고요? 12개입니다. 자, 12 이러니까 10만 원 안 나올 겁니다. 그 아마 주택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10만 원 아니역입니다. 계산 한번 꼭 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정말 기타 지역이라고 해도 대항력 맞잖아요. 권리금 갱신요건을 보장받을 수 있다. 맞아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9번은 그냥 아주 간단하죠. 저것도 가끔씩 내봤는데 경매 1번. 경매가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고요? 소멸된다. 이것도 기출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냥 나머지는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0번. 그리고 매수 신청대도 아주 간단하게 내봤는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1번부터 그리고 2번 맞습니다. 임원사원 소속은 경매 관한 실무를 받지 않아요. 대표자만 아마 꼭 내볼 겁니다. 그럼 5번 매수인 됐을 때 감정가 1% 아닐 건데 매수 가격에 근데 매수 가격에 감정가는 맞는데 매수한 가격이다 1.5 최저 매가 가격 이렇게 아직 안 내봤는데 매수 가격이면 난리가 나겠죠. 아주 한 100억 써놓고 거기다 1.5 최저 매각 가격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 글자 수가 많다 적다 하면서 말할 겁니다. 감정권은 맞아요. 그런데 매수 가격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내보려고 많이 시도합니다. 자, 5번이 바로 틀렸네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는데 한번 잘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주에도 정말 중요한 부분 많이 있으니까 이제 안 나오신 분들은 꼭 나오셔야 되고 거기입니다. 푼틈을 그냥 안 줄 겁니다. 그냥 나오면 드릴 거니까 꼭 나오셔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